네, 오늘도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갈 텐데요.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도 미국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. 이 펩시코와 코카콜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. 특히나 가이던스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리오프닝 주의 이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펩시코와 코카콜라이기 때문입니다. 관련해서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러한 연간 가이던스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국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 넥스트 모빌리티가 개최가 됩니다. 첫 테크 컨퍼런스라고 하는데요. 이 네모 2022가 개최가 되는데 이곳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올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. CJ E&M과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오늘 컨텐츠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요.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오늘 현대해상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 가운데 LG GS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 금호석유가 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. 이런 실적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. 또 어제 이 대거 게임사들이 실적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 크래프톤이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. 많은 투자자들 또 기다려온 이벤트이기도 한데 크래프톤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하는지 또 앞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서도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코카콜라, 펩시코가 역시나 실적을 발표를 할 가운데 강원랜드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. 리오프닝과 관련된 시장의 기대감이 어떻게 나올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.